네, 오늘 뉴스앤 이슈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의 호재라 할 만한 이슈가 정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물죠. 불확실성, 예, 드물죠. 예. 이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것 같고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1조 원대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래도 통신주 쪽에는 좀 호재거리가 들려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주 한 예. 건이 나와서 통신 장비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5G 통신 시장에서요. 그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규모도 큽니다. 1조 원 규모인데 역대급 초대형 수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전에 초대형 수주가 사실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미국의 최대 통신 업체라고 하는 이 버라이즌과 5G 장비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규모는 8조 가까이, 그러니까 7조 한 9천억 원 정도, 예. 요 정도 예, 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현지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 작년 9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DC 네트워크의 창업자 겸 회장이라는 인물이 찰리 에르겐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이분과 수행원 없이 북한산을 5시간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등산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 미국의 5G 전국망 구축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주, 이 통 큰 수주가 하나 나왔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5G 핵심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전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차세대 그 통신 인프라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여기서 좀 자리를 깔고 누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사실 그 한국이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만 3년이 지났고 사실 삼성전자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5G 시대에서 모바일 사업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스마트폰은 굉장히 잘하는데 예. 그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사업은 후발주자라는 좀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캐파를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수혜가 기대되는 통신 장비주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통신산업 쪽 업황을 보자면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결국은 호재로 반영이 좀 될까, 활기가 될까 이게 사실 중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기억을 해보면 2019년까지 통신 업황은 꽤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5G 투자 기대감이 큰 축으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목을 잡았는데 시장은 뭐 재정 부양 정책을 썼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유동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통신 업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현재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글로벌 각국이 엔데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투자가 됐어야 되는 게 이연된 부분, 이게 집행이 돼야 할 시점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쯤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5G 패권을 이 경쟁 업체에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예.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서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설비 투자가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코로나19가 또 극심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에 시달렸었잖아요. 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는데 이제 광범위한 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낙수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설비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비슷한 기간과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이 이쪽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주요 통신사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T&T, 버라이즌 있고, T모바일 있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 1조 원 수주한 DC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국 4대 통신사 보이시죠? 근데 올해 예상 캐펙스 설비 투자 규모를
적어놨습니다. 이거 도합 625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는 두 자릿수라고 말씀드렸는데 24%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약을 한 DC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한 25억 달러 규모 설비 투자 계획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더 확장되길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네, 결국 버라이즌에 이어서 1조 원 이상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수주 성공으로 인해서 어떠한 쪽이 투자 수혜를 받을 것인지 좁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통신 장비를 좀 납품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업종을 좀 봐야 되고 오늘 시장에서도 오르는 것 같이 삼성전자의 수주 이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 낙수 효과로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여러분 그 주식시장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 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선 통신 쪽 5G 관련주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통신 시장의 캐파가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시장의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가능한 수혜가 가능한 그런 교집합이 있는 종목을 좀 봐라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수주 쪽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은 삼성 쪽에 그럼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또 의외의 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FR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수주 소식이 있을 때마다 급격히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형 통신사 버라이즌에 그 5G 중계기를 직접 공급한 이력이 또 있어서 예, 한 번 또 이력이 있으면 또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4일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전 거래일 눌렸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흐름들을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FR텍 같은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총 규모가 좀 큰, 다소 큰 그런 종목을 좀 보자면 그 이동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기지국 장비나 부품 쪽 이런 부분 관련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KMW도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선통신 기지국의 장착되는 각종 장비 그리고 부품류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네트워크 장비 중에 초소형 필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FHIC는 그 신소재 대부분 그 실리콘을 쓴다고 하는데 이쪽 기업 같은 경우는 질화 갈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소재.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응용하는 또 상용화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5G 네트워크 인프라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관리 이노 와이러스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5G 그리고 미국의 고객사 다양한 곳 삼성발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교집합이 보이실 텐데 대표적인 몇 가지 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만한 게 결국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거리가 나와도 뒷받침을 항상 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 좀 보여줘야지 예.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5G 투자 사이클이 좀 종료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해외 쪽을 바라봤는데 마저도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덜썩 주저앉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해외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기업의 실적 전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시총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첫 번째는 RFHIC인데 당연히 1분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해서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본업이 회복이 되고 신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336%가 늘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수혜 있으면 수주하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과 그 스웨덴의 에릭슨인데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도 매출처가 다변화돼서 좀 눈길을 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올해 업황이 반등됨과 동시에 고정비가 감소하면 긍정적이겠죠. 이런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HFR인데 하반기 접어들수록 납품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저하고 하반기가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5G 투자가 미국형 고객사에서 본격화되면 앞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OE 솔루션인데 하반기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이 신제품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사업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 밸류 체인과 좀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주력 해외 시장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략을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선통신 사업을 영위하느냐, 미국 고객사가 다양하느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적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봐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 5G 쪽으로 본다고 하면 그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나오려고 하면 또 주춤하고 또 나오려고 하면 주춤하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네, 2018년도가 그리고 2019년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업황 자체에는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약간 김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망은 지금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발 모멘텀도 지금은 뭐 호재가 좀 두둑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주가가 더 가려면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건 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을 때는 실적이 크게 뛰었는데 안 좋으면 크게 또 덜썩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난이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증권사에서는 국내 시장이 개화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향후 6G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5G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확 튀었던 거잖아요. 이거 좀 노려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중심으로 좀 순환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중소형주 위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 결론은 앞으로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향후 실적, 그러니까 1분기 부진에도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실적이 뭐 더 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시세에서 조금 더 상승력을 가져가려면 꾸준한 수주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